잘못했습니다. 안 됩니다. 맨날 죽고 싶다며. 야, 이 씨팔. 네가 신이야. 폭설하고, 폭언하고, 죽이려고 밀고. 안 했나? 맞습니다. 신? 신 같은 소리, 입만 열어라. 6년 전에 그냥 아는 언니가 구탕을 가자, 아니 구탕보다는 이제 뭐 점 이런 걸 보러 가자 해가 갔는데 그냥 뭐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얼굴만 보고 구슬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뭐 그렇다 카드길래 그래갖고 이제 제가 이제 구슬을 해야 된다 해갖고 이제 비용을 이제 누구한테 빌려서 그냥 구슬을 하게 됐는데 그냥 거기서 시주를 주더라고요. 저희 항아리. 항아리 그냥 어떻게 그냥 그걸 받아왔다니까요. 그래 받아와가지고 집에 그냥 옷장에 위에 올려놓으라.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괜찮다. 그래갖고 그 이제 아무 뜬금없이 그냥 시주 받아와갖고 거기다 그냥 계속 모시고 있었어요 집에. 그 시주를 받고 와서는 집이 이제 만약에 안 좋아지면 막 금전 문제도 그렇고 아들내미가 자꾸 다치고 아저씨가 막 계속 바깥으로 술 먹고 돌아다니고 이러니까는 아 이게 잘못됐는가 이런 생각도 계속 들었어요. 내가 저걸 왜 시주를 받아와가. 그냥 솔직하게 저걸 없애버리고 싶어. 저 퇴송하고 싶어. 선생님한테 그런 말씀을 하면 만약에 근데 정말 안 돼가 네가 그냥 모시고 이렇게 빌고만 살아도 된다 하면은 그냥 빌고만 이렇게 살아도 그러 하고 싶어요. 그냥 나는 내가 봤을 때 내가 그냥 무당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제자락 하니까 안 그러면 언니야 그 동생도 자꾸 언니 안 그러면은 아들이 받는다 하니까는 그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도 아들이 받는 것보다 엄마가 짊어지고 가는 게 낫겠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울어요? 많이 힘드셨죠? 응? 여기 식구들이 다 같이 살고 있는 집이지? 뭘 알고 신받았어? 어? 이렇게 모셔놓은 거야? 응. 어디에? 여기. 응. 우리 간단히 모셨지.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차빠가 아니까 애기 아빠가 알까 싶어서 이제 옷은 여기다 다 넣어놨어요. 무거워하고 이런 거. 예. 들키면 안 되니까. 우리가 신을 뭐 크게 모시든 작게 모시든 누굴 위해서 모셨어? 집에 가정 때문에 모셨죠. 그치 가정 네. 편하고 네. 신랑도 좋고 뭐 자식도 건강하게 네. 하자고 모셨는데 신랑한테 숨기면서까지 할 이유가 뭐 있어?
철환이가 아들 때문에. 그래, 아들 때문인데, 응. 어차피 아빠의 자식이잖아. 응. 뭔가 신도 합의가 됐고, 잘 모셨으면, 응. 대주도 인정할 부분이 생기는데,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잖아. 응. 그 전에 이제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응. 하도 고소를 많이 했다. 응. 우리 애기 아빠가 그런 자체, 무당이 자체를 이해를 못 해. 왜냐면, 모르겠어요. 어머님이 그걸 못 풀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냥 어머님이 갑자기 또 돌아가시고, 내가. 그러니까, 내가 와보니까, 자, 여기는 시대, 뭐, 구순했다고는 치지만, 어떤 신명이 와서, 근데 보고 어떻게 하자는지 조차도 판단이 안 된 거고, 조상의 가리도 지금 잘 안 돼 있는 걸로 보여. 그러면, 자, 신주단지를 모셨어. 저 신주단지에 계신 분이 누구신데? 얘기하시기를 그 뭐 시댁에 3대 열의 할아버지라고 하세요. 대감 할아버지. 대감 할아버지? 네. 대감 할아버지를 모셨다. 네, 네. 대감 할아버지가 이 가정에 뭐 어떤 걸 해주기 위해서 3대 할아버지를 모셨지? 그런 얘기는 안 해주시고 그냥 가정 편하게 해주려고 했다라고. 나중에는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신 받아야 된다. 처음에는 그냥 옷장 위에다가 올려놓고 있다가 이거 작년에 이제 이렇게 모시는 거예요. 그럼 나리시는 누군데? 저도 뭐 그쪽에서 말씀해 주셨는지 제가 못 들었는 건지 그냥 그거 아니 자기가 신굿을 하고 뭔가 신당을 차리려면 뭔가 받는 게 있듯 뭐 어떤 분이 신이 뭐 때문에 오신다 아니요 뭐 어떻게 도와주겠다 이유가 있어야 다 모시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이유 잘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신이라고 모셔놨지만 시어머니가 제일 많이 앞을 쓴다. 약을 먹고 가셨는지 몸이 많이 편찮으셨는지 벌써 시어머니가 이렇게 앞을 써서 너를 두고 불쌍하다고 자꾸 끼고 돌아. 어떻게 나도 해도 끝도 없고 나도 안 모셔본 것 같으냐. 모셔보고 굿도 해보고 다 해봐도 그 신이 뭔지 해봐도 끝이 없더라. 칠승에 벌을 맞고 몸이 너무 안 좋게 되고 조시 가정에 청춘에 일찍 가신 또 아버님 형제분 계시지. 그분이 벌써 이렇게 왕래를 하면서 니를 자꾸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해. 그러니까 신이라고 우리가 하면 아들이 신감을 엄청 많이 갖고 태어난 자손은 맞아. 네네. 맞는데 아들이 제자야. 네. 그렇다고 무당을 시키자고 온 건 아니란 말이야. 그만큼 조시가정이 윗대에 대대로 빌어놨던 이 공덕으로 이 아들을 건강하고 나라에 필요한 사람 효자중생 만들어보자고 했지만 그걸 못 이해를 못하고 어떤 분이 주인공인지를 못 찾으니까 집을 지을 때 주춧돌이 없는 거고 기둥이 없는 셈이야 지금 현재.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조상의 가리도 안 잡힌 상태에 신은 진짜 오셔야 될 신명은 저 위에 아직 계시니 이 가리 판단을 잘 내고 여기에 혹은 이제 우리가 마마라지 홍역 때문에 간 애기가 그 시아버지 형제분이가 할머니 때 그런 조상의 얘기는 못 들어봤지. 네, 홍역은 잘 모르겠고 그냥 한 번은 그 사고로 돌아가지고 한 번은 물에 빠져 돌아가지고. 그래 수살기도 있고 객살기도 있는데 여기는 홍역으로 간 어릴 때 이제 조상 동자야. 네. 엄청 많이 왕래를 해. 누구한테? 내가 아들한테. 아 그래서 그런가? 왜? 야가 피부가 많이 안 좋아요. 심하게 그래서, 이게 얼굴하고 그래서 우울하고. 우리가 부스럼처럼. 예 맞아요. 우리가 아토피처럼 계속. 계속 그래 낮추다고 약 먹어도 안 돼가 결국에는 이번에 저 칠곡에 잘한다는 그 피부과 갔는데 그래도 그때 이제 약 먹으니까 좀 그래서 그런 조상들이 있고 호주들이 자꾸 왕래를 해. 너 기도 가고 산에서 따라오고 물에서 따라오고 그래 불안한 거야. 집에 있어도 혹시 신랑이 큰 소리 칠까 불안하고 뭔 일이 터질 것 같아서 불안하고 그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기만 하고 우리 사례자는 엄만 모시고 살면 되지 무당을 할 사주는 아니야. 영적으로 보면 자기는 그냥 빌고 살고 아들 때문에
가족들 건강 기원을 하고 뭔가 일이 있으면 재수 달라 기원을 하는 제자지 불림의 제자는 아니야. 그래서 봤을 때는 이걸 다 퇴송을 하는 게 좋겠다. 그쵸. 그리고 이제 바로 잡고 나면 집안을 조금 편하게 해놓고 진짜 나중에 우리가 불사할머니라 하지 세준 할머니가 아들 때문에 명주고 복주러 네가 물이라도 한 그릇 떠서 빌어라. 그때는 신주단지를 모시고 빌어라. 그때 업을 모시든 그래야지 지금으로서는 너무 엉켜 있어. 그러면 기도를 한다 해도 우리가 영감을 받든 내가 몸으로 느끼든 이게 엄청 없을 거고 답답하기만 답답하고 네, 계속 아프기만 네, 아프고 맞아요. 머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등도 아프고 다 아프기만 할 것이고. 퇴송을 하고 정리를 하고 나서 첫째는 맑은 기운으로 우선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명월이잖아. 이 천신들을 다 적어놓고 산신과 용신을 다 적어놓은 명월이라 신의 이름들을 다 써져 있는 거야. 그냥 명월이라고 해서 그냥 걸어놨어요. 근데 이게 아, 죽으라면 죽을 거야? 아니요. 뭘 내가 알아야 밥도 하고 알아야 일도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빌어도 왜 비는지 누구한테 빌어야 되는지 어떻게 빌면 나도 좋고 내가 신을 잘 섬길 수 있는지를 뭐 이치관계가 돼야 그냥 모시고 살 정신대학 거 간 아니야. 할아버지라서 그냥 빌라고 그냥 열심히 빌었죠. 대감 할아버지 뭐 주신다는데 대감이 조상대감 이시겠지. 그래 나 진짜 그러고 까만단지가 웬 말이니? 아니, 육가만단지에다가 해주시던데. 아니 그딴에서 퇴송할 건 하고 그냥 그런 거는 뭐 네가 나중에 요거 또다 치우면 되지. 다 치워. 뭐하러 이렇게 돈 쓰고 병신 되고 티끌 모아가지고 안 먹고 안 쓰고 굿한다고 다 쓰고 그래. 빚만 지고 그러면 좀더 아는 대로 확실히 더 찾아보고 하든지. 그냥 인연이 돼서 그냥 내가 이제 처음에는 동생이 먼저 묻더라고요. 그 동생도 이제 이런 길을 가고 있는데 먼저 묻더라고. 혹시 시주 모시고 계시냐고 집에. 그러고 이제 모신다고 하니까는 내 꿈에서 이제 그렇게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문 앞에 이렇게 난을 들고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난을 내한테 이제 떠안아주니까 그 난은 싫은데 자꾸 떠안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그 얘기를 하니까 동생한테 얘기하니까 언니하고 내하고 인연을 잡아주려고 그랬던가 딱 하면서 우리 할아버지가 지한테 뛰 들어와서 그랬다 하길래 그런 줄 알았죠. 그러고 구슬해야 되는데 돈은 없지. 동생이 이제 빌려준다 걔가. 아니, 자기야, 구산대 보냈어? 근데 이거 앞전 애들은 그냥 조상 이렇게 한다 캐길래 그냥 처음에는 어떨결에 시주 받아와가 그거 하고 두 번째는 그냥 그것도 그렇게 한 여섯 일곱 번 그래, 여섯 일곱 번 그래 했는데 그 사이에 조상일 천도를 조상구슬 안 했어?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야. 모든 구시나 일은 첫 번째 조상이 1번이야. 조상이 잘 닦여야, 조상도 제자리를 다가 계셔야, 우리 사람도 제자리로 가 있어. 조상이 뭔가 한이 있고 원이 있으니, 자손들한테 왕래를 하니까, 자손한테는 우환이 생기고, 일이 안 되잖아? 그게 1번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은 신줄은 다 있잖아? 있지만, 이그 집안에 어떤 주인공이 윗대 어떻게 살아서, 이렇게 이 집안에 도와주러, 어떤 능력을 갖고 오시는지,
판단을 내고, 그 다음 살이 끼면 다 정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굿바는 장갓집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판단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구슬해도 마음이 안 편해서 그냥. 그럼 하지 말지. 어? 대여섯 번을 왜? 아니, 도생이. 시끄러! 그남 탓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자기도 얼마나 어리석으면 그 말만 믿고. 자식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바로 살자. 알았지? 네. 신인지 어떤지 모르고 이 영적인 굴레에서 묶여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알고 빌면 덕이 되지만 모르고 하면 화를 부른다. 그게 무서운 그러니까 거야. 마음대로 일 못하고 눈치만 보고 기도하러 가니 아저씨 죽은 남편은 아침 새벽에 나와도 그러니까. 그냥 못 들고 기도하고 그게 다 해봤는데 안 되지? 그랬다. 안 되더라고. 그래, 업으로 닦고 살면 되니까 이렇게 하지 마. 자, 오늘 같이 좋은 날에 사바세계 남산아부증 해동제일은 대한민국이다. 해오나 단년은 계면년이고 달의 월색은 2월입니다. 일진을 잡아 20날을 맞이하여 조시가정 문시명당 이정성 끝에는 다 신이라 이름 지었던 다 허주허 신이 있으면 오늘은 다 태송을 하고 다 기물들이 있어도 다 상천을 시켜놓고 우리 신불산이라 다이 터전에 빌려들어 장군당의 터를 빌려 이정성 드릴지게 자 부정신령님 모시고 영정마누라 모셔서 부정현장 가리러 갑시다. 오늘 조시가정 문시명당 부정경정 가리자니 벌써 이렇게 오방에 오색에 네가 묶였다. 그러면 신을 찾아보려고 몇 년을 헤매고 다녔냐? 그래서 이렇게 다 따라붙어서 네 목을 이렇게 쪼아붙이고 있다. 맨날 죽자. 뭘 나한테 잘못해? 내가 네 그냥 데리고 갈 사자인데. 잘했습니다. 안 됩니다. 어? 맨날 죽고 싶다며. 안 돼요. 신을 빙자해서 벌써 이렇게 사자가 들어서 맨날 죽고 싶다. 맨날 우울하다. 살려달라 빌었잖아. 네. 조상은 힘이 없다. 조상이 앉을 틈도 없고. 너 신랑이, 야이 씨팔. 네가 신이야. 욕하면 안 되지만, 욕좀 하자. 폭설하고, 폭언하고. 죽이려고 밀고 안 했나? 맞습니다. 가자. 나는 오늘 다 필요 없다. 신? 신 같은 소리 입만 열어라. 네가 나를 제대로 풀어준 적 있어? 아니요. 나도 안 풀어주고. 내가 어떻게 억울한지도 모르면서 뭐? 네목 조르고 손찌검하고 집안 뒤집고 내다. 오늘 진짜 열받네. 이제 뭐숨 카놓고 뭐 하는데 지금? 폭신을 한다고. 그래서 내가 대주한테 가서 너한테 그거 아니라고 내좀 풀어달라고 이렇게 했던데 내가 이렇게 다 묶였어. 네가 신을 하니 이 기운 끝에 향 냄새 맡고 또 따라오고 촛불 켜니까 또 따라오고 업이라고 모시니. 또 따라오고 알아들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벌써 당대 조사에서 앞을 서서 이렇게 눈을 가리고 네 목을 조르고 있으니 이제 가는 산기도 가는 때마다 이렇게 그와 비슷한 영가들이 따라드니 허주가 되는 것이고 집에 오면 편해야 되는데 대주 눈치가 보이고 더 많이 불안하고 그렇게 했던 기운을 지금 닦아내 주는 중이야.
때문에 이 가정이 깨질까 걱정되는 마음이 왕래했던 게 가시손이라면 오늘은 풀고 가고 이렇게 오색천에 매이고 선왕에 매여서 모든 조상들이 선왕고에 다 매여 있으니 오늘은 풀고 가지자신다. 내가 조씨 가정에 대감이라고 모셨냐? 네. 누구를? 할아버지. 3대 할아버지. 시할아버지잖아. 네. 그지? 네. 내가 무슨 힘이 있었어? 어? 아이고 내가 대감으로 오면 우리 집 뭐 그 남아나는 게 있겠나? 내가 다 팔아먹고 없는데. 맞아요. 다 내가 윗대에서 내려오는 재산을 내가 술 좋아하고 답답하니까 여자도 좋아하고 한 방에 돈을 좀 벌어보자 노름도 좀 하러 다니고 왜? 내가 땅도 다 팔아먹고 맞아요 아버님 말도 들었어 집도 팔아먹고 문서라는 문서는 다 들고 나가가 내일 대감으로 해주세요 나도 기가 찬다. 나도 내 속을 못 풀고 살아서 그게 한이 되고 원이 되어 자손 찾아 미안해서도 오고 불쌍해서도 오고 죽고 나니 후회도 되고 내가 그렇게 좀 안 했으면 내 자식들이 좀 편하게 살 건데 그게 미안해서 왕래를 좀 했을 뿐인데 무슨 대감을 그렇다니까 그러니 내가 오이 내 아들도 따라오는 거고 내가 내 새끼를 먼저 보내고 무슨 안 걸려 네, 맞아요. 내 앞에 다 보내고 그래서 이 안기도 내가 죄 많은 아랩인데 무슨 신이고 이거는 아니야 네, 네. 나도 얼굴 알아가고 싶은데 네. 대신 네. 미안하다 아랩이 노릇을 못해서 그 말을 전하고 싶었고 좋은데까지 그래서 온 것뿐인데 네. 너가 대주를 보면 내 같고 맞아요 할아버지 닮은 똑같이 생겼고 네. 열심히는 지가 한다 해도 되는 게 없고 네, 욱하는 성질머리 보면 내 닮았고 그래서 내가 제일 귀하게 생각하고 이쁜 자손이지 네. 내가 뭘 해줄 수 있는 건 없다 네. 알았냐 네. 아유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나도 얼굴 날아가고 싶은데 네. 하지 마라 네. 아유 그래 내가 왔던가 나는 훨 날아가고 싶으니 그리 아시고 난 석 다 벗고 갈랍니다 이 가슴 명당을 둘러보니 내 이놈 오늘 윤씨제자 모시더란 백호신령 아니시냐 백호할머니 손길 잡아 열두 대시 삼마 할머니 앞을 서서 이 가정 명단 길문 열어주자 들었으니 괘씸하기 네. 짝이 없고 애들끼가 짝이 없다 내 네, 이놈 왜 무당욕만 하노 어? 너는 뭘 그렇게 잘해서 니를 잘해줬니 못해줬니 다 만사가 남 핑계냐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제자야 어? 제자라고 다 무당하고 제자라고 다 벗어시고 춤추고 노래하나 아니요. 네가 생각하는 제자가 도대체 뭐냐? 괘씸하다. 잘못했습니다. 뭔 그래 정성을 많이 들여서 돈 주고 구타하면 다 해줘야 된다는 네 심보가 고약구나. 이 무당 말을 듣고 이렇게 해서 안 돼서 그 무당 탓이고 이 무당 말을 듣고 이렇게 해서 안 돼서 그 무당 탓이냐? 아닙니다. 너는 신당이라 모셔놓고 세준이라 모셔놓고 네가 천배를 해봤어 만배를 해봤어 살려달라 금식 기도를 해봤어 네 정성은 어디 있느냐? 신이다 아니다에만 꽂히고 잘못했습니다. 신당을 차린다 안 차려야 한다만 꽂히고 잘못했습니다. 아니냐? 네 맞습니다 그러니 신이 눈을 안 뜨셨다 언제 신당 차려놓고 네 보고 불리자 하더냐 아니요 이 고집센년 한 대 맞아도 죽여라고 덤비는 게 이 제자다 네 맞아요 넌 눈깔 똑바로 뜨고 죽이려면 죽여라 칼 들고 설쳐도 죽이라 배째라 네 맞습니다 기가 찬다 신만 모시면 다 되냐? 아니요
너도 그런 마음 없었다 말 못하지. 네, 맞습니다. 어? 신당만 모셔놓고 신이라 이름을 좀 모셔놓으면 만사 형통 되겠지. 너 기대감 없었던 거 아니지 않느냐? 네, 많이 기대했습니다. 네, 여. 그게 잘못이다. 네, 잘못했어. 네가 그래 절을 해도 얼마나 했다고. 어? 앉아서 입으로 쪽닥거리고. 어? 아니냐? 네, 맞습니다. 이렇게 빌기만 한대. 네 몸은 어디 신 앞에 어떤 신을 모셨던 머리 쳐들고. 어? 네가 굴복을 하지 않는데. 네. 왜 안 죽냐고만 뗐었지. 네, 맞습니다. 그게 잘못이다. 네 정성이 그래도 네 간절한 마음이 있었으니 이렇게까지 인연을 잡고 네. 만나보자. 누구 때문에? 아들 때문에. 네. 알았냐? 네. 신도 그렇다. 네. 어, 너희 집 지키러 왔지. 네. 죽이러 온 거 아니고 네. 너희 가정 파괴하려고 온 게 아니다. 네. 모르니 네. 길이 다르게 자꾸 가니 네. 환란을 준 것이다. 네. 그만히 구슬하고 했으며 뭐 부부간에 합의가 있든지 어, 자손이 편하든지 할 때마다 싸우고 네, 할 때마다 어? 눈 뒤집어져가지고 니 보고 죽이니 살리니 하고 네. 그러니 조씨집 조상이랑 문씨집 조상이랑 네. 싸움이 붙은 거야. 니는 조씨가정 문씨 명당을 구슬했다 하나 네. 찔끔찔끔 찔러놓고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서 네 허리를 딱 잡고 있는 거 네. 오늘은 닦아서 네. 그래서 그게 말명이 되고 네. 조상 말명이 되고 네. 어, 시댁에서도 빌었던 시어머니랑 그때 할머니들이 네. 이렇게 붙어가지고 네. 네 거다 내 거다 네. 어, 알았냐 네. 단지 하나 갖고 니는 대감이라 해도 할매들끼리 다툼이 났다 니 단지다 내 단지다 이렇게 싸움이 났던 거 오늘 닦아가고 걷어줄 터이니 이게 칠성의 고에 메이고 칠성의 바람이 들리고 칠성의 살이 끼는 거 썩 걷어가시고 이제 뭐 신을 모셔야 되는지 안 모셔야 되는지 그 판결도 받아서 너무 기분 좋고 그냥 이대로 그냥 빌고 살으라 하면 빌고 살고 그냥 뭐 아무것도 없이 다 처분하고 그냥 평안하게 살았고 이렇게 가정만 보고 살아 가면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진짜 좋아요. 너무 좋아요. 내가 빌 테니까 느껴지는 대로 다 놀아. 조상이 오거나 어, 허주가 오면 다 물려줄 거고 어, 그래도 할머니가 혹시나 니한테 오실 수도 있잖아. 신이 오시면 어떻게 하자는지 그 느낌이라도 받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 기운 받아 가자. 할머니 이제 갑니까? 네. 어, 할머니 어디 앉으실래? 저 눈 뜨고 한번 보세요. 눈 뜨고 저 거기 앉으면 안 되지. 할머니 저 위로는 신이 앉는 곳이지. 어. 그렇죠. 네. 어, 할머니 저 거기 맞아요. 네, 네. 어, 나 내려 앉으세요. 네. 인사해. 네. 저는 그래요. 어떤 누구의 탓이 아니잖아 인생이. 이 굿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에 있어서 본인이 선택에 있어서 무조건 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는 몰라서 당할 수도 있고 자기도 당할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뭔가 본인도 생각을 해야 돼. 아 이건 이래서 그럴까라는 한 번쯤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이 사람 말을 믿고 따르는 게 첫째는 이 살해자의 잘못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굿이 좋다 나쁘다 모든 걸 떠나서 내가 꼭 필요하다 생각이 들면 뭔가 행동을 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무조건 신을 받으면 다 만사형통된다. 신이 다 해주실 거야 라는 착각에 조금 많이 사시니까 그런 건 아니라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